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화 인터텍입니다. 신화 인터텍이 어제 힘든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분전하면서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요즘 시장에서 오르는 거에 이런 이슈밖에 없죠. 테마성 매수세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기대감 이후에 수익성 회복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과연 신화 인터텍 오늘도 더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처럼 오늘은 좀 쉬어갈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화 인터텍을 좀 볼 텐데, 신화 인터텍 어제 왜 이렇게 좀 선전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두 분, 김병수 PB님 먼저. 네, 신화 인터텍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치 않은 종목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총 9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스마트 글래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뭐 XR이나 VR 기술에 네. 들어가는 건데, 요 기초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뭐 이제 이 기업 명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뭐 긴 윗꼬리를 좀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학 필름에서 한 72% 연의 매출, 그리고 OLED 테이프에서 한 27%가량 나오게 되는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3년에 국내 최초로 TV 브라운관에 테이프를 개발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TV 쪽 이런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다. 이제 OLED까지 넘어갔고 그 이상을 노리는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의 이제 QLED TV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퀀텀.QD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QLED TV에 이제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좀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테마가 조금 불지 않았나,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 특히 메타버스 디바이스에는 이제 신화 인터텍의 스마트 필름이 접목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지금 충남 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내년에 양산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조금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왜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인 에피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효성그룹과 함께 에피톤에 투자하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진행을 보이고 있다, 뭐 정관을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TV 필름을 만들던 회사에서 나아가서 메타버스,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이런 XR, VR 쪽에 좀 관심을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으로 좀 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화 인터텍이 왜 올라가는지 자세하게 김병수 PB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두 분 공통적인 의견으로 더 가긴 힘들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왜 더 못 간다고 보십니까? 네, 신화입니다. 네. 신화니까 더 이제 신화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2000년대부터 신화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일단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안 맞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예, 고전을 좀 해왔고요.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CRT 그 브라운관이죠. 네. 네, 그쪽부터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회사 업력들은 상당히 높은데. 네. 근데 지금 뭐 광학용 필름 그리고 또 테이프 이런 쪽 가지고 약간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런 쪽으로 이어오다가 회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같이 완료했다. 네.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공략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쪽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좀 모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이 어디냐? 뭐 어디까요? 애플은 아닌 것 같고요. 애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되고요. 네. 아마존일 가능성의 아마존? 얘기를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남의 천안 공장에 200억 투자해서 투자를 진행하겠다. 계획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게다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랑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HUD나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대감이 앞서면서 시장의 위축세 대비해서 빠르게 주가는 반등을 하는데, 일단 좀 또 꼼꼼히 봐야 될 부분들이 매출이 2,400억대, 2,000억대가 넘는 회사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20억대라고 하게 되면 잘 안 나오네요. 약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쪽에서 이제 시총이 1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성 회복을 얼만큼 이 신화 같은 이 계획에 맞게 대응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화 인터텍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테마성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 글로벌 스마트 글라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과연 정말 두 분의 말처럼 좀 멈출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